지난달 15일 7명의 희생자를 낳은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뒤이어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방화대교 구조물 붕괴 사고.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장 49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는 강수를 뒀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같이 이 점검을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고. 고척동의 동구장 건설 현장.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는 이곳은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하는 돔 경기장이기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고공작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없는지, 지대가 얕은 안양천이 인근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집중호우로 인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대형 콘크리트 건물에 구조크랙에 이상이 없는지 등이 주요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수평을 딱 맞춰놓으면 이 폭만큼의 크랙 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랙은 0.3mm까지는 구조 크랙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정밀 검토를 해야 되죠. 2009년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상암동의 IT 콤플렉스 공사 현장.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기에 전반적인 구조체 점검과 뒤틀림, 다가오는 태풍 대비 등의 주안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순간 태풍이 들어와서 되게 여기서 바람이 한 바퀴 돌면서 이게 나왔죠. 이런 부분이라도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아예 같이 막아주던가, 예. 막아주던가, 예, 그런 아니면 이쪽 갖다가 유리창을 갖다 한번 뚫어주던가, 그 바람이 흐르게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안전 사고를 갖다 방지하기 위한 부분은 감리단뿐만이 아니고 시공사, 그다음에 그 협력업체까지 밑에서 협력업체까지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관련된 어떤 의식과 교육, 그다음에 기준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시계 특별 안전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길 기대합니다. TBS 양가희입니다.